통큰 그대 내게로 오라. 우럭 그대 통요리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왜 통이냐? 우럭을 통으로 튀겼기 때문에. 와, 먹기 좋게 손질한 우럭 튀김 양념에 버무려 주세요. 사장님께서 이 머리도 아가미랑 잘 다듬었기 때문에 아가미 부분 뭐 머리 할 거 없이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. 이게 지금 아가미 부분입니다. 머리 옆에 아가미 부분. 이건 안 먹는 부분인데. 우와. 어머. 아, 소리 무엇? 그럼. 내가 생선을 먹으면서 그럼이라는 표현을 해봤나? 나도 모르게 그럼이가 그냥 나오네. 그럼. 그다음엔 살코기를 한번. 전혀 이거 생선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예요. 그 정도로 바삭바삭하고 촉촉하기도 하고. 바다 내용 물씬 먹으면 다시마 위로 쳐. 장가시 하나 버릴 것 없어요. 너무 맛있어서 우럭우럭. 이 바삭바삭한 소리가 마이크로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구수한 맛이 잘 돌면서 조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. 이 양념이 진정한 밥도둑이네요. 막 탄수화물을 불러드립니다. 참 먹다가 달달한 된장찌개. 어머머머. 이 된장찌개 맛이 이래요. 와, 이야, 와, 얼큰하고 구수한 게 그냥. 아니 오늘 굉장히 기분 좋으셨어. 소면 같아요. 함께 가자. 돌멩이 and 소면. No no no. 소면엔 우럭. 예. 소면엔 우럭. 아, 한 점의 우럭까지 한 방울의 양념까지 다 품어버리리라. 새로운 음식 탄생. 이거 먹으러 가야 되겠네. 뭐라고 하는 거야? 이걸 먹으러 가야겠어. 우럭국수 탄생이네. 우럭국수. 내 생에 처음 맛본 우럭 정식 통으로 잘 먹었습니다.